이제 바다로 가는 거야 가까이. 네. 한층 더 가까이. 미턱 있어? 자, 됐어. 자, 여기 턱 있어 위에 올라가서. 아주 살짝 높은. 자, 여기 하나 내려가면 이제 모래, 모래야. 모래, 모래. 모래 사장이야 이제. 깊어. 오케이. 자, 이제 모래야. 내려가는 거야. 신발 안으로 모래가 들어가지 않게 천천히 가자. 잘 걸을게. 바다 노래 한 소절 어때요? 저쪽으로 갑시다. 좋아요. 뭐 좀 바다 노래 불러봅시다. 나의 바다야, 나의 하늘아, 너를 안고서 그렇게 잠들면. 야, 이 와중에 스케트 듣고 있어. 이 와중에 뚝뚝뚝. 어, 베이지가 여기서 베이지가 살라고 하고 있네. 어, 아니 바다가 이제 한 10m 앞인데 들리지? 파도가 그들 앞에 보니까 잔잔하게 치네. 여기서 무슨 음 들려? 아, 도가 들리겠지. 도가 들리겠지. 아, 파도는 파랑 도로. 그래, 파랑 도야. 정신 이렇게. 그 약간 파도가 화내는 것 같은데? 어이씨, 흉내를 음으로 한다는 게 어려워. 많이 불편할 것 같아. 파도 소리는 모든 사람들의 감성과 감정을 만드는 게 확실히 있어. 우리 모두 눈을 감고 잠시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볼까요? 사진 안 찍나요? 물 잡고 안 뛰나요? 한 번? 아, 사진 찍어야 돼. 바닷가 사진이죠. 네, 그 사진 찍어야 돼. 네. 지금 해가 어느 정도 뒤에서 내릴 때는 느낌. 중천에. 맞아. 네. 맞아. 그럼 뒤 돌면 되잖아요. 어, 느껴지는 뒤를 돌아서 찍는 건 어때요? 어, 그러네. 어. 그래요, 이렇게 해볼까요?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 오케이. 어, 이렇게 돌아서? 아, 이렇게 섬? 자, 자, 오른쪽 45도로 살짝 가서 오세요. 아, 바다를 배경으로 해맑게 웃으며 체크! 모두가 함께한 첫 단체 사진이죠. 허기를 달래기 위해 음식점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배터리 말수가 줄어들 거야 이제. 아예 배터리가 없네요. 영수는 지금 회장님 포즈로 좀 누워 있어. 너희들은 술 원래 못 마시지 다. 창원이는 마시. 많이 마셔. 아, 너 많이 마셔? 네. 맥주 먹어, 소주 먹어, 창원아. 나는. 주로 이제 고량주. 어? 나는 그런 거 좋아해. 그 연태 고량주 이런 거 좋아해. 아, 그거. 야, 너 녹음 소주 먹으면 얼마나 마시는데? 돈 두 병 이상은 먹어야 같이 사는 거 먹겠지. 너 애주가구나. 고량주 향이 좋아, 그지? 어, 연태 향이 좋지. 명수는? 저는 못 마십니다. 네. 아, 술을 못 마셔? 여기서 살면서 마신 술의 양은 내가 제일 적을 것 같은데? 명훈이도 만만치 않아. 아, 명훈이 형도 술 안 드시는구나. 못 먹어. 추위 타고. 아, 너도 추위 아니다? 약간 그런, 예. 야, 너도 저기 뭐야, 창훈이랑 온도 맞잖아. 맞지요? 왜냐면 열이 많으니까. 아까 나랑 둘이 같이 있는데 용광로인 줄 알았어. 요즘 목소리 약간 톤도 비슷해지려고. 아, 다른데? 그래, 창훈이 너 점점 목소리 톤이 톤이 올라가고 있어. 맞아, 올라가고 있어. 의외로 많은 공통점을 찾는 사이 강원도에서 두부 맛집으로 소문난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두부로 되게 유명한 집이잖아. 강원도에서 초당두부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그 약간 원조격의 집인데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돈을 좀 낮에 땀 좀 많이 했잖아. 그래서 체력 보강을 좀 하고 두부로? 응. 원래는 고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단백질로 하는 거지. 그래도 식물성 단백질로 깔끔하게. 깔끔하게. 동물성 단백질로 고기. 여기 아, 사실 여기가 왜 유명하냐면 여기가 초당동인데 그 아, 여기 초당동 초당동인데 몇몇 사람이 두부를 이렇게 팔기 시작했는데 그게 한 집, 두 집 와서 여러 개가 막 초이. 들어왔대요. 근데 메뉴가 되게 간촐해. 그냥 다 뭐 두부 위주예요? 그냥 다 두부? 그냥 두부야. 근데 저는 그런 식당 되게 좋아해요. 막 메뉴 막 되게 많고 이런 데보다 그냥 두부면 그냥 두부 계열로 그냥 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야 음식이 맛있어. 맛있지. 아, 드디어 반찬이 나왔어. 아, 저는 일단 김치만 가까이 있으면 잘 먹어요. 어, 김치? 네. 오케이. 여기서 김치 최소한 세 번 리필.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그래, 먹고 싶더라니까. 와, 진짜 막 끓는 소리 봐. 와, 장난 아니네. 소리 와, 바글바글하지. 일단 12시에 꽁치. 이게 감자. 네. 감자 조림. 콩돼지, 마늘쫑, 김치, 깻잎. 고등어 한번 먹어봐. 아, 고등어요? 가시 발라줄게. 아이고, 형님 빨리 드세요. 근데 드시면서 밥에다 얹어놓을 테니까. 아, 네, 나중에 감사합니다, 형님. 네. 섞여서 먹을게. 네. 허겁지겁 먹는데 근데 말을 안 하고 있었잖아. 미안했어요.
풍성하게 먹어보세요. 아, 매콤하고 좋다. 국물 같이 먹어. 저기 땅가마를 잘 베이직한 거 국물 괜찮지? 기가 막히다. 밥 먹다가 이거 먹어도 현타 온 적 있어? 그런 거 있어요. 불편하니까. 탕수육 먹을 때 이 젓가락 같은 느낌으로 고기를 골라 먹거든요. 야, 이거 완전 왕건이다 하고 먹었는데 당근일 때. 진짜 야 이거. 명수야, 밥 하나 더 먹자. 네, 저 밥을 또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요, 밥 두 공기랑요. 그리고 김치 좀 더 주세요. 명수가 좋아하는 김치를 리필해주는 승일이 형아. 알고 보니 세상 다정한 남자야. 그래서 이번엔 동원이가 고른 코스인가 거기? 그렇지. 검은 대나무가 가득 둘러싼 강릉의 상징, 오죽헌. 율곡 이의 높고 뛰어난 정신과 사임당의 예술적 성취를 만끽할 수 있는 세계 최초 모자와폐 인물 탄생지라고 하네요. 선비의 기상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기 위해 한복 체험관에 먼저 들렀는데요. 너무 잘 어울린다. 네. 오, 잘 어울리네. 괜찮나요? 도련님 같아. 도련님 같다. 도련님 색깔이야. 도련님인데 네. 되게 말 안 듣고. 네, 약간 노조 다니는. 기방 다니는 도련님 약간. 전 이걸로 결정하겠습니다. 도련님은 자, 뭐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한번 얘기해 줘봐. 기본적으로 나 이제 영의정승이지. 영의정이지, 여기죠. 이거 어때요? 형 이거 어때요? 가봐요. 장엄하다. 약간 돈 많은 집 그 약간 자제분의 큰 그런 분 같아요. 명수 뭐 형 섹시한 걸로 해주세요. 명수는 아니야. 이제 약간 순수해야 돼. 아, 순수해야 돼. 순수한 새섹시 같은 느낌으로. 꼬마신랑. 꼬마신랑. 잠깐만. 꼬마신랑 같은 느낌으로. 아니야. 이제 명수 이걸로 당첨. 아 좋아요 좋아요. 태어나서 처음 갓을 써보는 더 블라인드. 엄청 신기했죠. 과연 한복 입은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짙은 파란색의 한복을 입은 승일이 형과 화이트 톤을 입은 명수가 어색하게 걸어오고 있죠. 영의 정승처럼 뒷짐지고 있는 창훈이와 분홍색 한복을 입은 도원이가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도련님 컨셉의 하늘색 한복을 입은 현아기와 옅은 회색 톤의 한복을 입은 명훈이 형. 얼씨구? 탈춤을 추고 있어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오죽헌에 입장했는데요. 율곡 2의 율곡 2의 생가고 오죽헌이라고 하죠, 그죠? 그렇지. 그곳을 우리가 왔고 그리고 여기가 건물들이 대체적으로 조선시대 초기 건물들이 많고 건축학사적으로 되게 뛰어나서 뭐 보물로 지정된 곳도 있대요. 여기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율곡 2의 동상이 있어. 동상이. 키가 크진 않으셨던 분이에요. 내가 볼 때는 어림잡아 한 160. 명훈이 형 정도. 단위가 아주 적절해. 아, 죄송해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 우리 여기 이제 초입인데. 여기 초입이에요? 사진 하나 찍고 가야 그래야 돼. 그래야 돼. 여기서? 일단은 우리 저기 그 율곡 2 동상 앞에서 뭔가를 하나 그래도 남기고 가야. 여기 살짝 언덕.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살짝 올라가면 되죠. 이런 영광스러운 순간이 오다니. 율곡 2 동상 옆. 나도 영광이구나. 자막이 뜨네요. 좀 타이트하게 좀 더 타이트하게 네. 붙어볼까? 네. 뒤에 계신 분이 멤버인 것처럼. 멤버처럼. 멤버인 것처럼. 자, 여기서. 율곡. 율곡. 마치 조선판 아이돌이 데뷔한 것 같이 승일, 명수, 현악, 창훈, 도원이가 나란히 서서 앞으로 손을 뻗으며 사진을 찍었어요. 찰칵찰칵 사진도 찍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 여행을 가볼까요? 되게 많다, 불꽃이. 아! 강릉 오죽헌, 보물제 165호. 오죽헌은 우리나라 가옥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래. 아. 되게 가장 오래된 거네. 5만 원권과 5천 원권 도안 인물인 신사임당과 이이가 이곳에서 신사임당도 이곳에서 태어났나 보다. 이이는 어머니인 신사임당에게서 학문을 배워 13세에 진사 초시에 합격하게 돼. 13세네. 13세. 13세. 영재. 와. 그리고 29세에 식년 문과에 장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갔다. 내가 이에 대상한 건 예전 그 조선
그 선조 때 이제 등극했거든. 동인인가 서인의 어떤 그 하나의 영수로서 영수라고 들었고 마지막 하나 10만 양명서를 양명서. 아 그거 했다. 교과서에서 배웠어. 그게 2였지. 그걸 해야 우리가 그때 그렇지, 일본 일본 외 임진왜란 외국 외국가 못 쳐들어오고 당나라를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걸 안 했지. 안 했지. 청 이렇게 명나라 막을 수 안 했지. 안 그래서 했지. 임진왜란 때 당하고 다 했지. 그렇지. 아, 잘 안 해. 자, 이 정도 했으면 우리가 이제 많이 했지. 머리 좀 식히러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제는 사진 찍을 곳을 가야 돼. 사진 찍을 때? 어. 이게 뭐야? 포토존. 왼쪽으로 다 돌아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뒷짐 지어주시고. 뒷짐 뭐, 해감 느낌으로. 얼굴은 살짝 저를 보여주시고. 그렇죠. 에헴 느낌. 에헴 느낌으로 갑니다. 하나. 아 지금 하늘도 좋고 너무 좋아요. 에헴, 동네 노는 대감들처럼 찍힌 사진이네요. 제가 한번 찍어드리면 안 돼요? 그래 못 가. 내가 하나 알려줄게 일로 와봐. 형이 계속 찍어주시니까 저 숨 안 쉬고 찍을게요. 그래도 가까이 한번 보는 느낌으로. 어 그렇지. 살짝 아니 이렇게 해주세요. 네 그렇지. 저 이대로 찍어요. 자 에헴 갈게요. 빨리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에헴. 과연 현아기가 찍은 사진은 어떨까요? 배경, 구도, 와우 모두 완벽하네요. 당연히 시각장애인은 사진 찍기 힘드니까 내가 찍어줄게가 주로 아니 그게 배려이기도 하고 또 시각장애인들이 힘든 부분이니까 대신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할 수 있게 같이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고 기꺼이 찍혀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사실 제가 찍으면 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